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의 전 해인 총림 유런장 서봉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신임 교육부장의 서봉 스님을 임명하고 코로나19로 연기된 승가교육 개혁과 발전 과제에 박차를 가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서봉 스님은 변화하는 승가 환경에 맞춰 일신을 거듭하고 있는 8대 교육원의 기조에 맞춰 승가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봉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삼위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동아대에서 고고 미술사학 석사를 수료했으며 해인 총림 유런장, 해인사 유락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